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보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사약과 불로초가 과연 있을까요? 상제님께서는 불사약은 밥이요, 불로초는 채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내 몸의 건강을 지탱합니다. 봄에는 특히나 나물들이 많이 나오죠. 냉이는 콜레스테롤 감소, 춘곤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쑥은 위장장애와 소화기능의 개선, 달래는 불면증에 도움을, 두릅은 신경안정과 진통효과가, 또 미나리는 해독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봄에 들판에 나가보면 어머니들이 냉이와 쑥을 캐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나물은 향만 맡아도 입맛이 돋고 생기가 돌죠. 겨울을 딛고 일어난 푸릇한 생명력으로 오늘도 건강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천하 생명을 태울주로 살린다. 태울주로 천명을 이루느니라. 태울주 주문을 읽으면 태울천, 즉 우주의 생명의 영원한 근원으로부터 조화 기운을 가득 내려받아 쉽게 말하면 빛의 샤워를 하게 됩니다. 그 기운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정화하는 것인데요. 태울주를 읽는 것은 불멸의 생명을 받아내려 인간과 신명이 하나되고 가을에 성숙한 새 우주를 여는 개벽 공부입니다. 다가오는 빛의 문명 시대, 후천 우주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주문,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보겠습니다. 국내 원숭이 두창, 엠폭스 환자가 5명이 더 늘었습니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엠폭스 환자는 5명이 더 늘어 누적 75명이 되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일 기준으로 5월 발생 환자는 현재 28명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7월 선포했던 엠폭스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국내 신규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질병청은 당분간 국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상 최고인 섭씨 44도 기온이 기록되는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례적인 폭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일 AFP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국립기상예보기관은 하루 전 북부 탄호화성 호이후안역에서 섭씨 44.1도가 기록되며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4월 20일 북중부 하띤성에서 기록된 이전 최고치 43.4도를 넘어섰습니다. 베트남에선 최근 여름이 막 시작되는 초입임에도 불구하고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근무하는 기후변화 전문가 응우엔 응옥후이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기록이라며 이 같은 신기록이 몇 번 더 반복될 것이라고 본다. 극단적 기후가 사실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9일 워싱턴포스트는 베트남 북부는 섭씨 44.2도,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인 루앙프라방은 섭씨 43.5도를 기록하면서 가장 더운 날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하며 아시아의 폭염은 시대의 암울한 징조라고 평가했습니다. 5월 6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트위터에 화염에 휩싸인 도시를 찍은 영상 한 편을 올리면서 러시아가 바흐무트의 비점령 지역에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분석한 영국 BBC 방송은 촬영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장소는 바흐무트 도심 서쪽의 어린이병원 인근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백린탄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린탄은 인의 동소체인 백린을 원료로 쓴 폭탄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반인륜적인 악마의 무기로 불립니다. 조명탄, 연막탄에도 백린이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인명살상용 백린탄은 화재나 화염을 이용해 목표물을 파괴하는 소위탄의 일종입니다. 원료 자체가 맹독성인데다 산소와 접촉해 불이 붙으면 엄청난 열과 섬광, 연기가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어 민간인 거주지역이나 민간인 밀집시설에 대한 소위탄 사용은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읽고 문장으로 바꿔주는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 연구진이 5월 2일 과학저널 네이처 신경과학을 통해 사람의 뇌 활동을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일명 fMRI로 측정해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내용을 문장으로 재구성해주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fMRI는 전자파를 통해 뇌 혈류와 관련된 변화를 감지해 뇌 활동을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보고 챗GPT와 같은 언어 인공지능에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영상을 보여준 뒤 뇌의 활성 부위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독하는 겁니다.
연구진은 단어까지 일치하지는 않아도 이야기의 요지를 파악하는데 뛰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fMRI 내에서 시청한 무성 영화의 내용을 상당히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머릿속으로 상상한 내용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언어보다 더 깊은 것, 즉 말이 아닌 생각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AI 해독기는 말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 기술이 사람의 생각을 훔치는 데 쓰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정신적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우주의 조합이 곧 설려화를 받아내리는 수행하고 계신데요. 그 전에 내 몸의 뼈 하나하나, 내 몸의 장기 곳곳에 빛을 먼저 채워야 하죠. 오늘은 내 몸의 뼈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몸의 기둥 뼈라는 주제로 뼈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계 도처에 남아있는 오래된 건물의 잔해들을 보면 문짝이나 벽들은 다 부서지고 없어져도 기둥들은 버젓이 남아있듯 우리 인체도 죽어서 모든 살과 장기가 문드러져도 뼈는 남기 때문에 유골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 몸을 세워 일으키고 걷고 뛰고 일하는 동작은 근육의 힘으로 하지만 튼튼한 뼈에 지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건축물의 기둥에 금이라도 가기 시작하면 균형이 무너져서 작은 지진에도 무너질 수 있듯이 발목뼈에 자그마한 금이라도 가면 체중을 실을 수 없어서 목발을 짚지 않고서는 걷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뼈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의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아 상태일 때는 800여 개였던 뼈가 태어날 때쯤에는 이들의 뼈가 자라서 붙어서 300여의 뼈로 구성이 되며 성인이 되면 206개 정도의 뼈가 됩니다. 인간을 소우주라 칭하듯이 도가의 양생학이나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머리는 하늘을 닮아 둥글고 발은 땅을 닮아 평평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음양학에서는 몸의 정중앙인 몸체를 음체로 비유하고 몸체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 수시로 움직이는 양손과 양팔, 머리 이 다섯 가지 몸체, 즉 오체를 양체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해부학적으로 인체 뼈의 개수도 대우주 자연의 수와 닮아 있는데요. 하늘에 28수가 있듯이 머리뼈는 따로 떨어져 있는 설골을 제외하면 28개가 있습니다. 또한 땅에는 24방위로 최대로 벌어지듯 24개의 척추뼈가 등을 이루고 24개의 갈비뼈가 가슴 우리를 이루어 몸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양팔과 양다리뼈는 음양의 최대수인 60간지 도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팔을 보면 팔부터 손끝까지 손목뼈 8개를 포함해 한쪽에 30개씩 양쪽 60개가 있으며 다리부터 발끝까지 발목뼈 7개와 슬개골 1개를 포함하여 한쪽에 30개씩 양쪽 60개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손가락과 발가락에 각각의 운동에는 일체 삼용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체는 하나인데 셋의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팔은 전체로 보면 하나인데 어깨 관절의 회전 운동과 팔꿈치 관절의 굴신 운동, 손목 관절의 굴신과 회전 운동 세 가지 관절의 쓰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가락은 하나인데 손가락 관절은 세 개의 관절이 있어서 그 쓰임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인체의 뼈를 관찰하면 대우주의 원리가 녹아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뼈의 발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뼈 아기 세포인 고라세포가 점점 단단해지고 또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며 길이 성장과 부피 성장을 해나가는 것을 고라라고 하는데요. 고라 과정을 통해 키와 체구가 커지는 것이죠. 이 뼈가 만들어지는 고라 과정은 그 방식에 따라 막성 고라와
연골내 고라로 구분됩니다. 조골세포가 유골화되어 바늘 같은 침상 조직의 모양을 띠면서 점점 석회화되다가 평평한 해면골을 형성하는데 마치 그 모습의 막이 뼈로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막성 고라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평평한 모습의 두개골과 갈뼈득이 그것입니다. 연골내 고라는 중배엽에서 분화한 간엽 조직이 연골로 변했다가 연골에 칼슘이 쌓이면서 딱딱한 뼈로 고라되기 때문에 연골내 고라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팔다리 뼈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라라는 것이 성장이 끝나는 20살 무렵에 완전히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뼈 세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골수 속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인 골원세포와 뼈를 분화하는 조골세포와 단단한 뼈 조직을 이루는 뼈세포, 뼈 조직을 파괴하는 파골세포로 나뉘는데요. 뼈의 안쪽 골수 쪽에 존재하는 골원세포들은 어린 뼈 세포인 골화세포를 만들어내고 안쪽 막이나 골막에 많이 존재하는 골화세포는 성장하여 뼈를 이루고 뼈 바깥쪽 표면이나 다친 뼈에 주로 존재하는 파골세포는 뼈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뼈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 다리처럼 계속 굵어지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골세포의 생성과 오래된 골세포의 파괴, 이 두 가지의 밸런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골화세포가 기능이 좋거나 많고 파골세포가 적어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반면 노인이나 너무 젊은 나이에 연골이 튼튼하지 않은 연골연화증이 오거나 50세도 되기 전에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는 골화세포의 기능이 안 좋거나 적고 파골세포는 많아서 그렇습니다. 뼈는 기본적으로 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단하기만 하면 체중을 견디는 완충작용이 없어서 어떤 방향의 힘에 대해서는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뼈는 단단한 무기질과 유연한 유기질이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뼈 속의 무기질은 칼슘과 인이 대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 마그네슘, 황산염, 불소 등도 소량 존재합니다. 유기질에는 콜라겐과 지질이 있는데요. 콜라겐은 무기질 결정체들이 붙어있을 수 있는 접합면을 제공하고 지질은 단백질과 다당류가 혼합된 형태로 콜라겐과 무기질 결정체들이 잘 붙어있을 수 있는 일종의 본드, 접합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뼈 안에도 구조적으로 무기질이 풍부하고 치밀하게 결합되어 단단한 외벽 부분인 컴팩트 본, 즉 치밀뼈 부분이 있으며 치밀뼈에 비해 유기질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사이사이 공간이 있어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스펀지 모양의 스펀지 본이 있으며 스펀지 뼈 사이사이와 그 아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우리 몸의 정수 중의 정수인 본 메로, 즉 골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단한 골 조직에는 무기질이 훨씬 많으며 부드러운 연골 조직에는 상대적으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같은 유기질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뼈와 연골 이 두 가지가 튼튼하려면 칼슘과 인, 콜라겐, 단백질, 당을 고루 잘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에서의 칼슘의 재흡수는 비타민 D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인은 칼슘 영양제에 비타민 D 영양제를 많이 먹기도 합니다. 비타민 D 체내 합성을 위해서는 햇볕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간 저도 진료를 보면서 한의원호 씨는 환자들을 살펴본 경험으로는 영양이 비슷하고 나이가 비슷한 조건의 경우에 적당히 바깥 활동이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실내 사무 활동만 하신 분보다 골밀도가 좋았습니다. 확실히 바깥 활동을 통해 햇볕을 적당히 받아야 뼈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뼈 건강은 지구의 중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바닥 다지기가 아주 중요하듯이 뼈의 수직의 압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중력이 없는 우주공간에 나가서 단 한 달만 있다가 지구로 돌아와도 뼈가 약해져서 처음엔 걷지 못하다가 재활운동을 하면서 서서히 적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프다고 계속 누워 생활하다 보면 금세 뼈가 약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여 계속 누워 있었던 환자분들도 자꾸 걸어보려고 노력해야 몸이 회복됩니다. 일반인들은 중력을 높이는 등산 등의 파워워킹이나 줄넘기, PT 체조 등이 뼈 건강에 좋겠죠?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솔은 칼슘과 인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혈액 내 칼슘과 인을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아닌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밤낮으로 계속 받는다면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굴 등을 잘 먹는다고 하더라도 뼈에 쌓이지 않고 신장에서 배출되어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낮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저녁에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얻고 항상 숙면을 취한다면 피 속에 골지를 이루는 성분들이 뼈 속에 골수로 잘 들어가 뼈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기운이 하강하고 만물이 수렴하는 이 저녁 시간에 명상과 수행을 한다면 더욱 뼈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세요. 오늘은 뼈의 기본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관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은 생명 그 자체이며 우주의 진선미, 그 정수를 가득 담고 있죠. 모든 가치가 집약된 조화꽃을 내 몸에 직접 받으실 수 있는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내외 각 지역의 대한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에서는 내 몸에 반짝반짝 빛꽃을 심을 수 있는 설려와 빛치유 수행 전수식이 있습니다. 내 몸 세포 하나하나에 치유력이 가득한 꽃을 만날 수 있는 현장으로 적극 문의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주와 인간의 설계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 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어블라이트 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5월은 보은의 달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스승님이 계신가요? 세월이 지나도 감사함이 느껴지는 좋은 스승님이 계시다면 정말 행복한 일일 겁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그렇지만 수행은 반드시 좋은 스승님을 만나야 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3의 르네상스인 빛의 문명 시대를 여는 신선 수행법 역시 안경전 종도사님의 가르침으로 비로소 인류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수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만 년 정통 원형 선문화를 온전히 복원해 그 열매인 동방대한의 원형 신선 수행법 숨, 빛, 꽃으로 인류를 빛의 인간, 신선 인간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종도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서인입니다. 오늘 설녀화를 받아보니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명상 수행 세계에 들어가 보면 꽃이 주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불교를 보면 연꽃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 꽃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똑부러지게 한 말씀 드리면은 꽃은 이제 자연의 정화다, 정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불가에서 이제 연꽃을 예를 드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배경 얘기가 있는데 티벳 육자지는 옴마니 뱀메 훔이라고 보면 거기도 옴하고 훔이 있어요. 첫 글자하고 마지막에 그리고 거기 연꽃이 있고 보석이라는 글자가 있거든. 옴마니하고 뱀메 훔이라고 할 때. 근데 그 연꽃이 사실은 그 원형이 바로 이 선정화예요. 오늘 받은 설녀화. 근데 그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왜? 스님들이 과거 황국배달 조선 역사를 알 수가 없잖아. 공부한 사람이 알지. 그런데 관심도 없는 것이고. 그들은 오직 마음, 마음법이거든. 불교는 위대한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불선 기독교에도 이제 꽃문화, 화엄경의 화엄이라는 게 그 화엄이라는 것이 빛나루아짜거든. 그 화엄이라는 게 화엄산매라든지 이게 사실은 우주의 빛의 세계의 꽃을 얘기하는 건데 그 꽃이 뭐냐 그러면은 그러면 이 꽃은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 조물주는 두 분이 있어요. 하나는 유형의 조물주, 바로 시간과 공간, 현실계, 우주삼계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그분을 불교에서는 앞으로 오시는 미래 부처님, 미륵불이다. 그분이 계신 하늘은 투시타, 도솔촌이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륵불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상제님은 전혀 다른 분으로 알아. 이게 역사 왜곡이거든. 역사 단절이고. 원래는 한 분이야. 그것을 가장 잘 안 분이 이제 당나라 때 그 유명한 여동빈인데 세상에서 다 달리 알고 있는데 내가 가서 직접 보겠다. 도통에서 가서 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그 미륵님이 계신 궁궐의 간판 이름이 도솔 능소천궁 여섯 자더라. 도솔촌이 신선들의 아버지 상제님이 계신 능소천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나 바로 신선들의 아버지 능소촌의 천주님이나 불가에서 석가불이 정의를 해놓은 앞으로 오시는 부처님 내 법은 3000년으로 말법으로 끝나고 이 세상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못하니까 미륵님이 직접 오셔갖고 새로운 우주를 개벽한다. 그러니까 여당귀, 너들은 무조건 귀의를 하라. 이게 모든 종교 결론이야. 그런 그 종교 결론에서 도통문화가 나오는데 시천조 조화정 아니에요? 이제 후천세상 시작이. 그러면 조화정에서 그 조화, 그 실상이 뭐냐면 이 우주의 생명꽃이거든. 조화꽃. 그러면 이 꽃을 원래 누가 열어놓으신 거냐? 그건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이 바로 이 우주의
존재의 본성으로, 우주의 영원한 신성으로서 내가 선정화를 이렇게 걸어놨다. 그래서 선정화는 태어령님의 조화 비트세계에 이렇게 들어갈 때 문턱, 울타리, 입구에 작은 꽃이 있어. 그건 선정화라고 그래, 세 글자로. 그리고 그 안에 조화세계에 쑥 들어가면은 허공에 한 45도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거대한 꽃이 있어요. 그건 무국선정화라고 그래. 다섯 명 청년들이 저 꽃 중심에 가서 서도 넉넉한 공간이야. 그 앞에 가서 거기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하면은 태어령님이 너 저 친구의 몸에 들어가겠느냐? 예, 들어가겠습니다. 꽃이 천천히 무드 있게 날라가지고 내려와서 나의 이 이마 전체에 있는 무국의 눈 중앙에 와서 다 꽂혀버려. 아주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새벽에 그 꽃을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 최종 결론은 뭐냐? 이 대우주가 한 송이 꽃이다.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무국선정화다. 그리고 신선문문이 만들어져 가면서 자꾸 도가 청띠에서 먹띠 이렇게 가잖아요. 뭐 붉은 띠에서 저런 무도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조화 신선 도통 문화에도 이제 그 꽃이 차원이 바로 이렇게 설려와 선정화, 무국선정화 또는 뭐 처음에 인간으로 태어났던 빛의 자궁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수행하는 게 있어. 이 3차 수행 가면은 그걸 허신전이라고 그래. 내가 우주에서 신으로 처음 태어난 그 자궁인데 그게 또 꽃이야. 무국선정화. 그것을 우리가 직접 기운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꽃 일곱 송이를 쫙 피우는 거예요. 새벽 인시에. 한번 그것을 좀 받아가지고 야 내가 뭐 이렇게 세속인간으로 살 수 있냐. 나도 저런 조화꽃 받아서 무슨 신선 몸뚱아리 껍데기라도 좀 만들어 봐야지 하는 그런 한번 열망을 가지고 도장에 적극 찾아가셔가지고 인도자하고 잘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줌으로도 하고 TV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리고 꽃을 이렇게 생각으로 전수받고 생각으로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게 아마 시간 가면은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게 나오려고 그런 거구나. 지금 이 지구촌 인류 역사라는 게 이 조화꽃이 나오려고 이렇게 난리를 쳤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희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은데 한 아이가 좀 이번에 많이 아팠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설려와 치유 수행은 꼭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인지 반려동물에게도 설려와 치유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존재의 문제인데 이 대우주는 우리가 동서고금의 철학에서 두 글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일자하고 그 다음에 마늘따자. 이 우주의 그 현실계를 분석하고 본질을 분석하는 데는 두 글자밖에 없어. 동서 철학의 주제라는 것은 일자, 하나인 것과 다자, 여럿인 것. 그러잖아요. 영어로 one과 many의 문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현상과 본질의 문제, 현상과 본체의 문제거든. 본체라는 것은 근본 몸뚱아리, 진리 몸뚱아리, 모든 이 우주 만유의 절대 근원이 뭐냐. 쉬운 말로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그걸 이제 각 나라별로 야외다, 알라다, 또는 뭐 일본은 아마데라스 오미카입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관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1만 년 이후에는 그 남성 신들이 그 역사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여자를 악마화하고 모든 그 죄악 사탄과 결탁하는 바로 그런 그 어둠의 손길 세력을 여자가 맡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대개 전쟁의 역사로 가는 거야. 동물에다가 뭐 누구에게 꽃을 넣어줄 수 있냐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존재의 그 근본 속성이나 빛이거든. 하늘도 빛, 어머니 땅도 빛덩어리, 그 다음에 인간 몸뚱아리도 동물도 식물도 모래알 하나도 이런 벽도 바닥도 카펫도 마이크도 다 빛이야. 온 우주라는 건 다 빛이야. 과학으로 말하면 전자, 전자의 이동, 광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우주라는 것은 존재 본성이 통일한 하나,
빛이다. 빛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빛꽃은 누구에게 다 줄 수 있는 거야. 다 줄 우리 몸에도 안 들어가는 데 가서 머리카락부터 손톱 모든 데 다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건 본체 이런 거, 빗구멍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물에게도 다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건 존재의 본성 문제다. 예. 오케이. 네, 수행에 큰 지침이 되는 말씀을 내려주신 종도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종도사님께서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증산도의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중한 수행체험 사례가 있으신 분들도 아낌없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조화광채와 설려와 율려빛꽃으로 신경계 질환을 자가치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선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의 상제님과 태몬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를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무국의 조화 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내 몸의 탁기와 병기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함께 내보내고,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에는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탁 열어 우주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여마십니다.
다음에는 우주 윤려의 조화 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윤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무궁한 빛의 자궁입니다. 하늘과 땅, 인간이 윤려에 의해서 태어나고 윤려에 실려서 매 순간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무한 동력의 빛이 윤려입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지구촌 여신문화 시대의 주인공이신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2만 2천년 전 율국시대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천지 윤려 조화의 원형 소리 옴은 진화의 훔 사운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의식주일 텐데요. 그것처럼 내 몸과 마음에 윤려의 빛을 채우는 의식주가 있습니다. 내 의식, 마음의 의와 호흡식, 그리고 주문의 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의식주, 마음과 호흡, 주문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상단의 불기운을 하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회음까지 숨을 좀 더 내리고 이제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00회까지 좀 더 숨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상단의 불기운을 하단으로 가져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수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 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이제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마음속으로든 입으로 소리를 내서든 자신이 직접 주문을 노래할 때 그 기운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에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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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천사문고 동리 최하 노래 언니 언니 사파 Yeah.
이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양손 엄지에는 상제님의 조화광체,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손을 세 번 흔들어 신줄을 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다음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있는 상제님의 조화광체,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 번 흔들어 푼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혼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며 팔을 흔듭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두 분의 조화광체로 만든 광선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오면 효력이 확 떨어지니까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서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면서 충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며 막힌 곳을 뚫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새기며 지금부터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유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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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축맥을 뚫은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에는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다시 임맥을 따라 내려오면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흉리 죄야 노래 흉리 앞이 사파 아
이제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광선 여의봉과 설녀화를 심어 면역력을 높이는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으로 피부의 한 곳에 통증과 함께 신경을 따라 띠 모양으로 발진과 수포들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대상포진의 바이러스는 어릴 때 수두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수두가 치료된 후에도 이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몸이 약해지거나 다른 질환으로 생체 내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 대상포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한과 발열, 두통처럼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대상포진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화끈거리거나 쿡쿡 쑤시고 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은 전문적인 치료도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내 몸을 빛으로 채우는 조화신선 수액법으로 근본적인 면역력을 높여나가신다면 자가치유와 예방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으로 만들어 볼까요?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대상포진은 신경이 있는 부위라면 얼굴, 팔, 다리 등 어느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상포진이 나타난 부위에 비침을 꽂으셔도 좋습니다. 내 몸이 빛으로 채워지면 변기운을 몰아내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대상포진이 아니더라도 지금 아픈 부위가 있으시다면 그 부위에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배 부위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에는 팔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에는 다리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판을 만들 때는 아까처럼 실줄과 홈줄을 풀어 네 팔을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광선 여의봉이 다시 만들어지는데요. 비판을 더 만들어서 대상포진이 심하게 나타난 부위를 감쌉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놓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 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자가 치유된다는 확신으로 잡념을 끊고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훔치 훔치 태울 천사 문군 훔니 지하 훔니 합리사파 훔치 훔치 태울 천사 문 훔니 지하
네 죄야 노래
Yeah.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의 조화빛꽃 설녀화로 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진행된 설녀화 치유 수행 행사와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설녀화를 전수 받으셨습니다. 설녀화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설녀화 수행으로 더 강하게 자가 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녀화를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비침 치유를 한 번 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설녀화는 빛의 생명꽃, 율력꽃입니다. 따라서 설녀화 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뼈와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먼저 충분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꽃인 설녀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조화광채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녀화를 심어 분화하면 더욱 강하게 자가치유 효과가 생깁니다. 설녀화 치유 수행은 설녀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녀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녀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녀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녀화와 똑같은 설녀화가 복사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녀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화된 설녀화는 내 몸 어디에든 심을 수 있으며 나를 치유해 줍니다. 아픈 부위에 설녀화를 심을 때는 설녀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신장의 수기를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신장에 분화된 설녀화를 한 송이씩 심겠습니다. 설녀화를 내 몸에 심었으면 다음에는 내 몸에 심은 설녀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설녀화를 분화할 때는 설녀화를 분화합니다 라고 명령어를 말한 뒤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심어진 각각의 설녀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녀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설녀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분화된 설녀화는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나갑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녀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전상운군 훔니치야 훔니합니사파 훔치 태울 전상운 훔니치야 설녀화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설녀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되는 설녀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설녀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고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며 치유가 됩니다. 설녀화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설녀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선동작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이 빛의 몸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히 면역력이 강해지고 어떤 병이든 자가 치유가 됩니다. 잡념 없이 주문 그 자체가 되어 수행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녀화를 합체합니다. 움직 태울 천사
다시 분화된 수백억개의 설령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백억개의 설령화는 이번에도 수천억개로 분화되어 나의 온몸을 채우고 세포 속 DNA까지 더 작게 분화되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설령화가 염증을 녹이며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상단의 설령화를 분화해서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령화를 분화합니다. 수천억개로 분화된 설령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개로 아주 작게 분화되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설령화가 손상된 DNA도 치유해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령화를 합체합니다.
이렇게 설렴화를 분화하고 합체하고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분화된 설렴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워서 합일시키는 수행을 합니다.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설렴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렴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몸에 분화된 수조개의 설렴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워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수조개의 설렴화를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렴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렴화를 합일합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수행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하시길 바랍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체계적인 설렴화 수행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을 방문하셔서 배워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뚜껑을 닫겠습니다. 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상포진은 예방접종과 함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은의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혈관에 엔돌핀이 분비돼서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병에 대한 저항력과 자연 치유력이 높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행입니다. 특히 정단을 만드는 것은 내 몸의 에센스, 즉 정기를 축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을 보존하면 대부분의 병들은 나의 면역력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함께 따라하는 수행 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하니까요.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집중 수행하시며 증산도의 진리맥을 함께 공부해 나가시길 권장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 20일 토요일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가 전국 수행센터에서 또다시 열립니다. 지난번에 아쉽게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셔서 조화 광채와 우주조화 빛꽃 설려화를 전수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